했을 거예요. 축제장 많이 다녀보신 분들. 이분들 한번 올려보세요. 야, 이분들 이제 아니 쭉 한번 펼쳐봐 주세요. 바늘을 접지 말고 쭉 한번 펼쳐보세요. 쭉 펼치라고. 그래서 예, 품바사랑 하트 버들이 4시에 우리 품바 버들이 팬 미팅을 하는데 이제 여분들하고 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버들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 그 관람객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버들이 보러 오신 거 맞지요? 네, 여기 말고 여기 대답하지 말고 팬들은 앉아 계신 분들만 물어보려고요. 버들이 보러 오신 거 맞죠? 네. 그렇구나. 엄청납니다. 요 정도 인기면은 송대관이보다도 한 2만 배가량 많고 박상철이보다도 27,695배 많고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장고가 올라오나요? 누가 좀 이야기를 좀 해줘. 형님, 장고가 올라온 다음에 소개를 할까요? 예. 네. 나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분명히 여러 명 스텝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 소개를 하면 바로 올라오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이계 품바계의 인간문화재,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11호 품바 버들이를 무대로 불러봅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버들이가 많이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길게는 못하고 짧게, 왜냐면 나도 우리 집에서 가서 이거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겁나 바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안 좋아서. 근데 여기도
많이 떨어져 있네, 우리 직구석하고. 그래서, 여기 혹시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여기도 또 초대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 그죠? 어제 밤에 비 쭉쭉 오는데 와인 한 잔 처먹으면서 엄청 혼자서 청순 먹게 그거 했었는데. 자, 아무튼 표정들이 다 진짜 개뿔이나 죽을싸하고 똥씹어 먹고들 하고 있네, 지랄하고 그냥. 웃어야지, 웃어야지. 그렇지, 같이 웃어야지. 다 표정이면 이렇게 똥씹어 먹고들 지랄하고. 아까 여기 이쁜 연주 와서 엉덩이 흔들다가 이런 연이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소. 지랄하고 그냥. 아니야? 좋아? 그래, 이쁘게 내가 나오는구만. 표정 관리 해야 쓰겠구만. 자, 또 한번 갑시다. 일단. 여기서, 어디서, 영광에서. 목소리가 갔어요. 그래서 무대에는 안 올라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드릴까봐 무대는 안 올라오고 싶은데 하도 그냥 한번 그래도 올라와라. 그래서 노래는 가수가 아닌 게 대충 들으셔. 이제 장구 나는 거들이 하면 장구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장구로 그냥 육구형이야 즐겁게 즐겼다가 가시죠. 아셨죠? 뭐 노래 잘하네 못하네 개뼈 씹으러싸게 해봐라 그러면 조금 찢어보려고 바람이 들어갖고 그냥 말린 걸로도 아니고 그냥 탁 올라가네. 보여줄까? 어머 애기들도 있어갖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자리가 솔직히 나는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 왜냐면 애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바른 말을 써야 되잖아요. 내 체질이 안 맞거든. 유식한 말을 쓰려는 게. 애들은 너네는 왜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 쪼그리고 앉아있냐. 없어 보이게. 엄마가 어디 갔어? 엄마랑 어디 갔어? 어? 없어?
엄마, 니네가 이렇게 지금 어디 가보냐? 어? 어, 나, 올라가냐? 아, 진짜, 어. 자, 아무튼, 야, 지금부터, 장도. 니가 매니저가 없어갖고 혼자 다 합니다. 신발. 아, 똥똥 와주셔서 직접 해주시고. 어? 어? 잘생겼네, 제가. 자,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여선 별로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내 목소리 섹시하지 않아요? 섹시하지. 섹시하다 그래. 말을 하는 게 화끈하게 그래. 영광하면 화끈한 거 하나 빼놓으면 시차하면. 진짜 영광 저기 달려붙는 줄기. 나 저거 어차피 무대 공짜로 올라왔은 게 저 한두 놈 나 가져갈라요. 아? 너 한 놈 주셔. 나 여기 10원 안 받고 왔어. 그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 거지를 세상에 공짜로 풀어먹는 거 개피나 연구하라 지금. 굴비 싹 걷어라. 굴비 다 싹 걷어갖고 가져가자. 저거 일당으로 하려고. 뭐 이런 거 주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 어머. 어머, 오빠, 진짜, 몸매가 죽이네. 남자가 저 정도 되는 몸매를 돼야 돼. 지금 한참 때 아니야, 지금 아니야. 혈관이 아니야. 왕성할 때가 아니야. 러브야, 내가 대신 만져줬다. 아유, 같이 수컷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고맙습니다. 신나게. 시간이 짧은 관계로 화끈하게 한번 놀다가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렛츠 고!
땡큐. 아유, 졸라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요. 힘 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이 마을에 많으신 분 가운데 그래도 배움이 가득하신 분이 계시구만. 나머지는 개뿔이나 그냥 대가리 똥만 차갖고 지나가고 그냥 구경만 했어야 돼. 이렇게 많이 주시네. 어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왜 이래. 우리 복산포 저 이현장님이시죠? 그죠? 아, 내가 저기 여기 끝 저기 여기 오기 전에 저기 동학사 있었잖아요. 거기 이현장님은 30만 원 주던데. 개뿔아 10만 원 주래. 에라이, 야 대충 끝내고 가자. 아, 겁나게 가난한구나. 에이, 그게 다 뜯으라니까 왜 안 뜯어? 그럼 간단하게. 그러면서 정말 우리 운영진, 우리 복성포, 우리 영광의 우리 저기 운영진분들 운영하시는데 정말 많이 애쓰십니다. 여러분들을 구경하고 자 웃고 가면 그만이지만 이 모든 걸 총괄적으로 사고 없이 끝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곤두서서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긴장을 풀지 않고 뒤에서 그 안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이 행사를 운영하는 운영진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0월 10만 원 받지 않습니다, 제가. 자, 갑시다!
내가 와. 빨리 치기석으로 가야 겠어요. 네, 즐거우셨어요? 아, 시간이 좀 짧고 아쉽죠? 그래도 어떡하겠어. 지금 비가 쏟아져갖고. 난 비 맞으면 안 되니 머리카락 빠져갖고. 어우, 자꾸 보이고 치다려. 어쨌든 간에, 오신 분들, 자, 오늘 마지막 행사입니다. 비, 아쉽게도 비가 오지만, 그래도, 자, 끝까지 남으셔서, 자, 즐거운 시간 하시고, 우리 영광 굴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영광의 우리 굴비 축제 보러 꼭 오시기 바라겠어요. 아셨죠? 왜냐면 내년엔 내가 또 올 거니까.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자, 저는, 자, 또 저희 직구 속으로 가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 굴비 축제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버들이의 특별 공연이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객석에 와 있는데요.